네, 그 창세기 1장 7절 보겠습니다. 그 창세기 1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공창을 만드사 공창 위의 물들에서 공창 아래의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공창을 만드셨습니다. 이게 공창을 만드셨어요. The firmament. 공창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공창 아래에 있는 물들하고 divide A from B예요. 공창 위에 있는 물, 이게 B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divide A into가 아니고 into는 A를 B로 나누는 거지만 이거는 A하고 B를 이렇게 경계로 나누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그림상으로 이래 보면 여기가 공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공창 위의 물과 공창 아래의 물로 이렇게 나누어 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이 공간이 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공창 위의 물과 공창 아래의 물, 여기에 The waters which were under the firmament. 그러니까 공창 아래에 있는 물하고, 그리고 공창 아래에 있는 물을 이걸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창입니다. 공창. firmament 이 공창입니다. 그럼 공창 위에 있는 물은 여기 보시면 여기 바로 공창 위에 있는 물이죠. The waters which were above the firmame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공창 위에 있는 물이 되겠죠. 공창 위에 있는 물. 이거는 공창 아래에 있는 물들. 이거 두 개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그대로 그것이 그렇게 되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렇게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공창을 만들어 가지고 공창의 물하고 공창 아래의 물들을 이렇게 나누는 장면이 지금 이렇게 7절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공창을 하늘이라 부르고 부르시니라. 여기 보시면 이 공창을 바로 우리가 하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공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저녁과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더라. 그래서 또이 저녁과 아침이 하나로 이루어져서 이게 또 둘째 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녁과 아침이 둘째 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루죠. 결국은 마찬가지로 저녁, 아침 이렇게 해서 이게 24시간 하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보시면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 주어 이게 하나님입니다. 주어 이거 동사 이거 동사죠. 이게 cold가 동사입니다. 동사 이거는 영어로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냥 동사 그 다음에 이게 목적어죠. firmament가 이게 바로 목적입니다. 자 목적어 여기는 바로 보호죠. 그래서 영어에서 오형식인데 주동목보,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이렇게 주동목보. 특히 이 콜이라는 동사는 영어에서는 무엇을 뭐뭐라 부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궁창을 이 firmament 이 궁창을 하늘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용상 여기 heaven이라고 부른 겁니다. 요 궁창을 여기에서는 heaven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heaven은 여기에 더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그 하늘, 그냥 하늘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저 1장 1절에 나온 이 하늘이라는 것은 아마 이 과연 이 하늘만 보고 이야기했겠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것은 아직까지
탄생이 되기 전에 일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지구 이외의 모든 1차 일지 나오는 것은 모든 나머지 하늘을 의미하지 않겠나라고 그냥 개인적으로 여기서 얼핏 생각해 보는 바입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heaven에서 하늘 나온 겁니다. 그리고 됐죠. 저녁과 아침이 둘째 날이더라.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제 성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